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23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지시를 따라도 질병이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잡아갔고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의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의학 발전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들은 질병에 의한 상황이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암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맞은 팬데믹 상황입니다. 1948년도에 WHO가 설립된 이후에 세 번째 상황이죠.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그래서 지금 현재 8,200만의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대략 2.2%의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이 발생했다. 과연 그게 영국만일까?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70%가량 더욱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는 좀 더 위험한 게 지금 예전에 다 이미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잊혀진 질병들도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들은 정치적인 상황, 전쟁 상황 여러 상황이 있지만 질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를 지배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흑사병입니다. 사실 흑사병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몰랐어요. 실제로 알고 보니까 페스트균, 이얼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이건 박테리아 균인데 이 균에 생활환이 있어요. 벼룩, 쥐 사이에서 서로 이제 기생하고 균이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을 깨치고 그 균이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서 이제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된 흑사병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일어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는 겁니다.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중에서도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그 란셋지에 2014년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바리아 지방, 지금은 이제 바이에른 지방인데 거기서 죽은 유골 두 구를 이제 DNA를 분석을 했더니만 이게 과거에 패스트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동서로마로 나누어져 있던 로마를 다시 한번 통일시켰던 굉장히 위대한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교류가 일어나면서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동로마의 주민이 50% 정도 사망을 했고요. 유럽 전역을 강타합니다. 심지어 저 멀리 아일랜드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이민족 국가가 이제 봉기하기 시작을 하죠. 서서히 로마는 저물고 중세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못 되고 하면서 모든 지식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학문, 과학, 철학 모든 게 다 쇠퇴하고 캄캄한데 오로지 야만적인 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아 있었던 게 종교예요. 기독교가 이제 최고의 권위로 떠오른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중세 시대를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맨틱이란 이야기에 아이러니가 있는데 실제로 중세 시대의 최고의 성인 이런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인데 순결한 걸 뭘 순결하다냐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손을 씻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요강을 바로 창밖으로 내려다 붓고요. 길거리에 뭐 짐승 분뇨 뭐 저런 게 다 떠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중세를 정의할 때 제 나름대로는 중세를 3D라고 표현합니다. Dirty, Dirty and Dirty.
그래서 3D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사라지고 300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인도에서 흑사병이 다시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300년 후에는 몽골에서 흑사병이 발생했고요. 1348년경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유럽 전역을 강타했느냐. 킵차크칸국, 몽골의 그 하나의 분국이죠. 몽골 제국의 킵차크칸국이 크림반도를 침범을 해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제 페오도시아 성을 침범했는데 그때 몽골 군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를 성 안으로 투석기로 던져놓았다고 합니다. 던져 넣은 데서부터 그 성 안에서 페스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와 있던 이탈리아 교역소에 사람들이 그 병을 지닌 채로 시칠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북유럽까지 가는데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3, 4년 되는 기간에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미지의 질병이 창궐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공포가 결국은 증오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를 찾으려고 들어요. 이제 하느님이 내린 벌이다. 근데 누가 죄를 지었느냐. 마녀를 색출해내고 유태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또 약자들을 학살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반성을 하니까 반성하는 기이한 형태의 광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무덤 옆에서 접신을 하기 위해서 광기 어린 춤을 추거나 아니면 조선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광란의 춤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퍼졌던 채찍질 교도라는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자기 몸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걸어다니는 고행을 하는 집단이 생겼어요. 흑사병은 근데 굉장히 처참한 기록을 남깁니다.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섬뜩한 말이 있는데 아주 건강한 젊은이도 아침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세상에서 조상들과 만찬을 했다. 실제로는 유럽에서 30% 정도는 격감을 했고요.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로운 일을 위해서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와 규범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인간의 존엄성도 무시되었다. 그러면서 기성도덕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성직자의 말을 따르고 교회의 지시를 따라도 질병이 자기를 피해가지 않고 자기 가족을 다 잡아갔고 실제로 의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아무리 써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립된 게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철저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이때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사회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장원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땅이 중요했어요. 농로는 마치 이제 소모품이고 하찮은 존재였는데 땅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서 없어지니까 정말 사람이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농로들도 아 내가 그렇게 하자할 것 없고 쓸모없는 농로만은 아니구나. 나도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간 본위의 개념이 이제 정립되고 노동자 규제법 그리고 노동자 측면 같은 게 이제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의학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 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뭐에 생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자, 근데 의사라는 사람들의 복장이 죽음의 사자 같은 두건을 쓰고 다니고 망토를 입고 다니면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쇠부리 가죽으로 만든 이런 이제 모자에 유리알로 된 눈 구멍이 있고요. 이게 코에는 이런 기다란 마치 쇠부리처럼 생긴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이 쇠부리 부분에는 허브 같은 걸 넣어서 나쁜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의사들은 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실제로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1537년경에 이제 아내와 자녀가 모두 다 페스트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스트 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치료법이라고 여겼던 건 사혈법이에요. 나쁜 피를 뽑아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피까지 뽑았으니까 더 빨리 죽도록 만든 일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사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리고 청결해지라 소독을 좀 강조했어요. 그때 개념으로는 획기적인 개념이고 지금 개념으로도 무색하지 않은 이런 일을 제시했습니다. 역시 예언자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생성됐던 개념은 검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선박을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선박을 거기다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죽는지 사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놈은 그때 뭐 이미 다 죽고 살아있는 놈만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현재 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어 쿼란틴이죠. 쿼란틴은 40일을 뜻하는 이탈리아 쿼란타에서 유래됐어요. 검역 개념이 바로 이때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 라오코온상이 1506년도에 로마 근교에서 발굴됐어요. 제일 먼저 놀랐던 건 뭐 사람들이 위대한 작품이 놀랐겠지만 예술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종교화나 그리고 굉장히 평면적인 이런 걸 그리던 사람들이 근육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고 머리카락이 일결치고 표정이 살아있고 이런 조각상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해부학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도를 보면 이게 과연 그림을 위한 해부도였을까? 장기를 탁 해부해서 심지어 자궁에 있는 태아까지 그려놨어요. 이런 계속적인 해부학적 개념이 발전해 나오면서 부검을 하고 보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살아생전 증상하고 부검 소견을 보면서 신체 특정 부위에 그 병의 실체가 있다 라는 과학적 개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2000년 이상 이어오던 전통의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의학 발전이 이때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르네상스의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도 한 지역의 풍토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딴 지역으로 번지면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정복이죠. 첫 번째는 이제 컬럼부스가 서인도 제도에 상륙한 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가 한 1억 명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그 멕시코 중심으로 하는 아즈텍 문화권에 살았고 인데스 잉카 문화권에 비슷한 정도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그 지역에 살았던 거죠. 딴 지역은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컬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 상륙하고 발견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왔는데 에스파니올라 섬에서 천연두가 시작됐어요. 컬럼버스가 심은 거죠. 콜럼버스는 전 세계를 강타한 몇 개 질환을 전부 다 옮겨왔는데 옮겨온 게 매독을 옮겨왔어요. 1759년에 볼테르가 쓴 캉디드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 캉디드가 스승 판그로스를 길에서 만나는데 완전히 거린이 돼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래요. 판그로스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매독 때문에 됐는데 이 병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옮겨왔는데 옮겨와서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이 나와요. 콜럼버스가 이걸 다 옮겨왔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맥의 질환이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유럽 전역을 강타했느냐. 첫 번째 시초는 샤를 8세의 군대에 들어가 있던 스페인 용병. 역시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지역에서 옮겨와서 스페인 용병 때문에 옮긴 겁니다. 샤를 8세 그 프랑스 왕인데 자기가 샤를 마뉴의 업적을 재현하겠다, 재건하겠다고 이제 기치를 내세워서 이탈리아로 침범에 들어갔어요.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병령에서 이상한 병이 발생했는데 젊은 애들이 흉악하게 변해 죽는 거예요.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막 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급격히 전쟁을 멈추고 퇴각합니다. 퇴각하는데 군대가 지나가는 길 그리고 접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됐는데 그때 기록을 세웁니다. 초고속 전파. 20년 만에 전 세계로 번졌어요. 초고속 전파는 이제 콜럼버스 개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한국까지 도착합니다. 군자의 나라인 그 조선까지도 매독에 점령을 당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거는 부도덕한 질병이다. 그리고 천형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도 생겼습니다. 문란했던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니까 작가들이 이제 뭐 볼테르 같은 작가들은 프랑스와 1세의 매독을 막 칭송을 하기 시작해요. 귀족의 병, 연애의 훈장,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은 귀족은 비천하고 시골뜨기 냄새가 나는 노예다. 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때 수은을 이용한 치료법을 도입을 했어요. 수은으로 훈중하고 수은으로 만든 연고를 쓰는데 이게 과학적 치료의 서막입니다. 사실은 근데 원래 수은을 이용한 치료 때문에 매독으로 죽은 사람보다 수은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수은인가? 옛날에는 이렇게 점성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어떤 병이 걸리면 별자리 어떤 일 때문에 이 병이 생겼다라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이 하나가 머큐리의 화살에 맞은
까닭에 이병이 생긴다. 그 머큐리와 비너스는 둘이 이제 바람을 피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너스와의 꿈과 같은 하룻밤 때문에 평생을 머큐리와 함께 지내야 한다. 머큐리가 수은입니다.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방법으로 머큐리한테 당했으니까 머큐리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은을 사용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는 개념 때문에 쌀발산이라는 약이 개발되는데 그게 606호예요. 에를리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약물을 이제 사용하면서 실험하면서 실패하다가 605번 실패하고 606번째 성공해서 이 약을 개발했다 해서 606호예요. 그래서 이 606호가 최초의 화학요법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폴 에를리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치음료 808이라는 음료가 있는데 소문에는 그랬어요. 807번 이제 실패하고 808번째 성공해서 이름이 808이다 했는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어떤 회사에서 800번 넘게 실패하는데 그걸 그 팀을 놔둬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을 다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두 가지 생물이 사람 그리고 결핵균입니다. 근대를 강타했던 백색 패스트 결핵은 사람이 허옇게 변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선사시대 유골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집트 미라의 척추기력 기록이 남아있고요. 예술작품에도 그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1485년도에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이 작품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제 조가비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서 떠내려온 비너스를 서풍 뭐 그리고 여신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탄생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결핵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갛게 하얗고 밝그스름하게 이제 홍조가 띈 그런 얼굴, 그 결핵의 특징적인 얼굴에 턱선이 있고 갸름한 목덜미, 그 다음에 이제 어깨선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처지는데 이게 결핵의 흔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주인공이 된 여자가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여자는 22살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분명히 얼굴이나 이런 데는 결핵의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스테프스키, 체홉, 데카르트, 뭐 칸트, 스피노자, 쇼팽, 뭐 한다는 예술가들이 거의 대부분 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19세기 낭만주의 시절에는 이 결핵이야말로 예술적 천재성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23년에 폐병이 유행했다. 모두가 특히 시인들이 폐병에 걸렸다. 몹시 감동할 때마다 피를 토했고 30세 이전에 모두 죽어갔다. 아름답게 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의 주인공들이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게 좀 처참하게 죽지 않고 좀 말라가면서 파리하게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죽는 병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핵이 사람들이 걸리고 죽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큰 팬데믹을 형성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 팬데믹을 형성하게 되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좀 노동이라고 하는 게 왜곡이 되죠. 모든 노동자들은 정말 쓸모없는 잉여의 인간처럼 돼서 환경이 형편없는 데 수용됩니다. 빈민가에. 거기는 뭐 중금속, 공해물질, 진폐, 규폐, 오염, 뭐 알코올 중독, 아편 중독 뭐 모든 게 다 있는 열악한 환경이 되죠. 결핵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세밖에 안 됐어요. 특히 54% 정도의 아동이 5살을 넘기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결핵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자 정말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팬데믹상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현상이었을 겁니다. 자, 결핵은 그러면 오늘날 어떨까? 2014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WHO의 그 총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결핵이 이미 소멸된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에 이제 내성이 생긴 그런 결핵 환자가 너무나 많다. 지금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했어요. 그들이 보고한 거에 의하면 최소 17,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있다. 근데 진단을 애초에 받지도 못하고 죽어간 자는 대부분 이 곱하기 5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결핵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어떤 괴멸적인 상황을 연출한 질환들에 대한 건데 예방할 길은 없을까? 병이라고 하는 걸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원인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지만 환경 개선과 위험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서 발생한 병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도와주고 그들도 개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정보를 빨리 획득하고 서로 분석하는 방식을 깨달을 교류를 해야 돼요. 이제 질병에 대한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식을 전환하고 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삼국지, 적벽대전 제갈량이 남풍을 불러오고 파공으로 조조가 결국은 지게 되는 정사에 해당하는 책들을 살펴보면 조조 군진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조조가 스스로 배에 불을 지르고 처음에는 노새와 개들을 공격했지만 다음에는 대놓고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그리스 군영에 발생했다는 이야기. 나폴레옹처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주저주저하다 12시간을 보내요. 이상한 오도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치질입니다. 이제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역사상 전쟁을 지배했던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전쟁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적벽대전 장면을 한번 지켜볼까요?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약간 소설적인 요소가 많은 기록이죠. 거기에 보면 연한계 그리고 제갈량이 이렇게 남풍을 불러오고 화공으로 조조가 결국은 지게 되는 그 긴박한 장면들이 돌아가는데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략에 의해서 이 전쟁이 결판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원래 이제 정사에 해당하는 책들을 살펴보면 조조 군진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병이 더 번질까를 걱정을 했던 조조가 스스로 배에 불을 지르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적벽대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거로는 조셉 차라고 하는 사람이 퀸시 대학의 극동사학과 교수인데 극동사를 연구하면서 중국 전염병 유행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적벽대전 시대에 해당하는 200년경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208년경에 호북의 군대에서 역병이 돌다. 3분의 2 정도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저 전쟁을 결말을 다르게 내게 된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면 수양제가 침입해 들었어요. 100만 대군을 몰고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보면 1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전투 병력만 저렇다는 거니까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지원 병력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구려 인구가 대략 90만에서 300만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구려 인구만한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죠. 근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패퇴하게 되죠. 기록을 알죠. 역시 그 조셉 차의 중국 전염병 유행표에 보면 대략 600년부터 700년 서기 그 시대에 산동성과 중국 남북 내륙으로 12차례의 역병이 창궐했다. 한반도와 전쟁 중 만주 남부에 전염병이 돌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도 당태종이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화살에 이제 눈을 맞고 패퇴하게 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종양 때문에 죽었다, 감기 때문에 죽었다, 이질이다, 뭐 능막염이나 장티푸스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는 굉장히 기록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호해진 거는 신채호 박사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욕스러운 기록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모호하게 썼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구려 승전이 인구가 말도 안 되게 적은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청야전략,
수성 전략 그리고 뛰어난 국민들의 단결 이런 건데 실제로는 대군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택이라고 부르는 요동 녹지가 있어요.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악천후와 역질이 시달리면서 전력이 아닌 상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건강한 사람들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확률이 반반인데 아파버리면 이제 이거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머가 쓴 일리아드인데요. 그때 상황은 그리스가 지중해 패권을 잡기에 일보 직전인데 트로이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 연맹이 트로이의 주변 지역을 다 제압하고도 트로이 성만은 이제 점령을 못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휘관인 아가멤논 왕이 그 지역에 어떤 한 여자를 노예로 삼습니다.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아버지는 아폴론 신전의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가멤논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제 딸을 풀어주소서. 노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과 영웅이 풀어줘야 하겠다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아가멤논은 워낙 탐욕적인 왕으로 나와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노인을 무참히 모욕을 하고 내쫓아버려서. 그러니까 이 쫓겨난 신관은 아폴론 신에게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노한 아폴론은 활과 화살을 메고 올림포스 정상에서 달려 내려왔다. 그 모습은 마치 밤이 오는 것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노새와 개들을 공격했지만 다음에는 대놓고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수많은 군사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갔고 그리스 진영에서는 시신을 불태우는 연기가 끝도 없이 올랐다. 아폴론이 내려오는 게 밤이 내리는 것처럼 내려왔다. 이 말은 기후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폴론은 의학의 신입니다. 질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노새와 개들을 공격해서 병이 났는데 나중에는 대놓고 사람들을 쏘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거는 인수공통의 전염병이 그리스 군영에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하염없이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 트로이 목마라는 기지를 내지 않고는 점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지중해 강국으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오리엔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 바빌로니아 제국과 메디아 왕국, 리디아 왕국이 오리엔트를 3분하는 그런 형세였는데 메디아 제일 강력했던 왕국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저 구석에 있던 토호국 하나가 갑자기 봉기해서 메디아를 확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싹이 더 크기 전에 잘라버려야겠다. 위협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때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소스 왕이 있는데요. Rich as Croesus라는 말이 남아있을 정도로 부유하면서도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정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대가 이번에 출정하면 위대한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드가 확 올라와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랬더니 노세가 메디아의 왕이 되거든 그대 리디아인들이여 자갈 길을 걸어서 도망쳐.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신탁이. 그래서 출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미디아 왕국을 먹었던 페르시아 왕국에는 어떤 왕이 있었냐면 왕 중의 왕 키루스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메디아 왕국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성벽 위에서 소변을 놓는데 그 오줌이 전 아시아를 덮어버리더라 라는 꿈을 꿨어요. 깜짝 놀라 깨가지고 해몽을 받아봤어요. 당신의 딸이 낳은 아들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치사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딸이 도저히 그런 걸 이루지 못하게 저 시골 구석으로 시집을 보내버려요. 거기가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태어난 왕이 메디아의 왕이 된 키루스가 바로 노세 혼혈인 거예요. 결국 크로이소스 왕은 출전해서 위대한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성립이 됐고요. 지금 터키 반도죠. 아나톨리아 반도 사이를 두고 그리스와 두 초강대 문명이 이제 충돌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굉장히 많은 신화들을 남기죠. 마라톤 전투,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투인데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 여성들의 안구를 정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왜 강성한 페르시아가 도시국가에 불과한 그리스에게 졌을까? 역사라는 책 제8권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 동맹의 단결력, 전략 때문이다. 그리고 신의 도움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근거 하나를 남겼는데 역병이 발생해서 이 군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의 다 괴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향방을 이제 확실하게 갈랐던 건데요. 그 이후에 다시는 페르시아가 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을 때 델로스 동맹을 주도했던 아테네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전횡을 휘두릅니다. 정치적으로도 간섭하고 사법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은 아테네로 와서 판결을 받아라 할 정도로 하고 재화를 그리스 전역에서 끌어모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그 굉장한 건물들을 다 짓습니다. 이제 이렇게 착취를 당하다 보니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봉기를 합니다. 반기를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을 27년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결판이 났습니다. 기록을 보면 처음 여름이 시작되자 펠로폰네소스인들과 동맹군이 아티케에 쳐들어왔다. 며칠 되지 않아서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 역병 탓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고상해 보이는 목표를 위해 고생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아테네 질병이 발생했는데 아크로폴리스 그 지역에다가 사람들 다 몰아넣고 거기서 항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좁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질병이 발생하면서 인구 30%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현명한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마저 사망하고 나서 게임은 끝났는데 왜 그러면 이제 애초에 해결 안 되고 27년까지 갔느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에 걸릴까봐. 그래서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그리스의 영화가 끝났는데 이걸 기록한 게 투키티데스라는 역사학자 기록을 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최초의 역병 기록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이 투키티데스는 이 병에 걸려서 아팠던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상세하게. 근데 너무 상세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를 모르겠는데 온갖 가지 질병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머치도 별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역병 탓에 살아남은 자들은 좌절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가치관이 몰락하고 이럴 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등장하고요. 그리스의 철학이 마지막에 찬란하게 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해질녘이 되어서나 날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으로 모든 일이 끝나야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알 수 있다. 혹은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의 지혜는 결국은 뒤늦게 찾아온다라는 말로 이제 하는데 아테네가 찬란하게 문명에 꽃폈던 게 너무 늦게 황혼역에나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제가 꼽은 거는 이제 나폴레옹인데요. 이제 나폴레옹이 젊었을 시절에 쫙 이렇게 올라오다가 러시아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 엘바 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탈출하면서 파리에서 다시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 대단한 게 탈출하자마자 12만 4천 명의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영국군 10만, 프로이센군 12만하고 일전을 벌리는데 처음 전투에서 영국군이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을 때 프로이센군을 박살을 해버립니다. 압승을 거두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제 어떤 특정한 오더가 있어야지 그 다음 전쟁을 수용하든지 뭐 영국군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프로이센군 퇴각하는데 쫓아가서 아예 섬멸을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다가 12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상한 오더를 내는 거예요. 프로이센하고 영국으로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싸우라고 오더를 내니까 결국은 이제 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폴레옹처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날 밤에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하게 아팠다는 거죠. 고열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도 못 했고 오더를 못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에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많아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다, 만성 비염이 있었다, 급성 방광염이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치질입니다. 원래 치질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계속 전투를 지대하면 치질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열이 나고 이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말했던 만성비염, 수면 무호흡증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성 방광염, 신체 구조상 남성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인정해서 선전에 사용해 먹는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 나폴레옹이 만약에 그때 치질을 안 알았으면 유럽의 펀더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군은 원정 가서 이질과 괴혈병으로 괴멸하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아 전쟁 때는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입니다. 간호학의 그 기초를 세웠는데 이때 참여했던 이 용감한 여성들이 실제로 전쟁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질 환자를 10배 더 치료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기 때는 발진 티프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레닌이 혁명이 좌절될까봐 굉장히 고민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위험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러엘 전쟁 이전에는 무기로 인한 전쟁에서의 사망자보다 질병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던 거죠. 처음으로 역전됐던 게 러엘 전쟁인데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뛰어난 사람인 게 종두법을 실시하면서 군의 안전을 도모했는데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니까 나폴레옹이 관련된 모든 걸 다 폐지한 거죠. 폐지해버리는 바람에 보불전쟁, 프로시아와 전쟁을 했을 때 프랑스 군사 2만 명이 천연두로 죽습니다. 아무리 뭐 미워도 그런 거는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런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 군사가 희생됐던 거죠. 이런 교훈,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 얻은 교훈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군진의학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하죠. 모든 나라에서 장티푸스, 천연두, 파상풍 이런 예방접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일 큰 걱정은 환경이 급변하게 될 겁니다. 파괴적 변화 때문에. 생화학적 무기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미지의 질환. 옛날에 남미가 콜럼버스에 의한 질병 때문에 괴멸됐듯이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간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인 공조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점원을 쏴주겠어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사이비들이 문제예요. 그 소독제를 주입하면 어떻겠느냐. 다시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전체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하나는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영상 사진입니다. 히스토릭 킬러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거의 5천만 명,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어서 일제시대였는데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렸는데요. 1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환자를 수용했던 시설이나 현재 우리가 환자를 수용하려고 하는 임시시설이나 그 시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정말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역사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를 지배했던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5년에 정말 생소한 질병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메르스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가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그리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를 섭취하지 마세요.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죠. 출근할 때 당분간 낙타는 타지 말아야겠다. 아, 요즘 길이 너무 막혀서 낙타 일종 따려고 했더니
다들 빈축을 산 거죠. 그 정도로 허술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돼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질병이 등장을 했는데 정부의 대처는 조금 세련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엔 낙타 어쩌고 했는데요. 동물 접촉을 금하세요 해놓고는 중국 여행 시에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많은 팬데믹 상황을 맞을 겁니다. 새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게 얼마나 타당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스페인 독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인 시절에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생겼는데 추정컨대 5천만 명이 죽었고요. 근데 마치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처음 채택한 나라가 191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랬어요. 그때 신문들을 살펴보면 극장도 닫아라, 학교도 닫아라, 교회도 닫아라, 안전자리 다 소독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크 안 되고 뭐 입스크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입만 가리는 마스크, 그것도 그나마 멋이라고 했고, 코만 가리는 마스크 멋이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마스크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일어납니다. 내 몸은 내 거다. 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뭐 심지어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상점 점원이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점원을 쏴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옛날에도 그랬고요. 언제나 사이비들이 문제예요. 선전에 써먹습니다. 이 비누를 쓰면 전혀 바이러스가 안 걸려요. 이 우유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정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처를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민간요법, 그리고 옆집 엄마가 해준 이야기, 여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 건 했습니다. 이 사람이 Suggest Injecting Detergent as a Treatment. 이건 정말 주사라는 얘기예요. 그 소독제를 주입하면 어떻겠느냐. 이 사람이 지지를 받는 백인층들에서는 정말 시리우스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운 일들 중에 스웨덴의 정책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데,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 빨리빨리 많이 걸려서 집단 면역을 올려서 병에서 극복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처음엔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 창궐했을 때 두 개의 도시가 전혀 상반된 정책을 취했어요. 필라델피아는 그냥 오픈시켰어요. 오픈시켰더니 확 사망자가 증가하더니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굉장히 격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지지분자량이 오래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차라리 화끈하게 빨리 앓고 지나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패였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졌던 게, 과거에는 전염병 전파에 아무리 짧아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창궐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요.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근데 이제 균들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 세대가 살아가면서 봤던 굉장히 큰 변혁은 9.11 사태가 큰 변혁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 상황을 보는 사회학자들은 다시는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fter 코로나.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After 코로나, 키워드는 Untact라는 말하고 New Normal이란 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4차 산업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데 이거를 코로나가 가속화시킬 겁니다.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또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 포인트에서 뭘까? Big and smart government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전지전능한 정부가 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생체 정보도 캐치해 가게 될 거고 제 24시간을 감시하게 되는 거죠.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정부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개개인의 삶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전체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사실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은 자기 나라 이익 우선의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언택트라고 뭐나 아이솔레이션, 격리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세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자꾸 국소화됩니다. 개인의 고립뿐만 아니라 민족 간 고립, 우리가 겪었던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민족 간의 경험과 고립에서 생겼어요.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합심해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이것만은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G7, G2 국가라고 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가 있었는데요. 발전한 나라죠. Advanced Country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는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지도할 수가 없다. 선진국이 판판이 지금 당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작은 나라들이 앞선 정책을 취할 수 있다. 리더와 잘 사는 나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의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료에도 그런 개념이 생깁니다. One Health라는 컨셉입니다. 이 One Health의 컨셉은 사람 부분도 있고 동물, 환경, 그 모든 걸 다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 건강이란 개념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병원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도 스마트 병원이라는 게 엄청 했어요. 스마트 병원이라는 개념은 의학 지식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클라우드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의학 지식을 배분하고 그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보편적인 걸 제시하는 게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 방침을 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Ultimate Condition, 그걸 제가 극한 상황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극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주도가 돼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기술들을 융합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거죠. 요는 센서입니다. 화면을 보는 것도 물론 뭐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고 뭐 병색이 있다 없다는데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여야 합니다. 요새는 필름처럼 붙이는 것도 많고 굉장히 발전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전 시간을 다 모니터하는 거예요. 생체 신호, 맥박, 호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도, 감정의 변화나 정신 상태도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 관계, 환경과 행동 패턴 모든 걸 다 정말 전인적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집이 바로 센서가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다 센서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미래에 생겨날 일들일 겁니다. 백신이 언제쯤 그러면 완성돼서 우리에게 쓸까? 지금 거의 눈앞까지 왔죠.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DNA 염기 서열에 1%의 차이가 생기는데 700만 년 사람에서는 그 1%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냐면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가 1%예요. 그 정도가 생기는데 700만 년이 걸리는데 바이러스에서는 그냥 수일 내 생겨요. 심지어는 한 종류의 바이러스 내에서도 뭐 50%도 존재합니다. 같은 종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백신 개발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후보 물질이 만 개 정도 출발하면 15년 걸려서 약이 한 개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이 어마어마한 건데 코로나 백신은 여러 회사들이 경합을 붙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15년 걸린다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mRNA 백신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염기 코드가 쉽게 만들어요. 이거는 지가 복제를 못해요. 몸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남아서 복제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복제를 못하는 DNA 코드이기 때문에 요 자체만 집어넣고 면역력만 올려주면 되는 거죠.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방으로 싼 막인데 피막이라고 표현하죠. 피막을 개발해서 그 피막의 안정성에 따라서 회사들 간의 안정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더나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백신은 좀 더 안정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도 되는데 화이자의 기술은 영하 70도까지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그럼 가지고 있는 문제점,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죠. 우리가 채택한 뭐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반만 줬을 때는 2차 접종했더니 90% 효과가 있는데 많은 양을 주고 2차 접종을 했더니 60%.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엉터리다 하는데 사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전달체가 바이러스 껍데기예요. 바이러스 껍데기에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개선책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유전자 변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뭐 심지어는 50%도 있는데 그게 같은 종류냐 라는 지적이 있죠. 다행히도 mRNA 백신이 참 좋은 거는 변이가 생기더라도 그 변이에 대한 것만 갈아 끼워줄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인류의 역사는 질병에 의해서 영향받은 역사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다르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후속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장면인데 붉은 여왕하고 앨리스가 어떤 나무 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고 있어요. 뛰는데도 나무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냐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쯤 더 훨씬 멀리 갔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왕이 여기서는 탭다 달려봤자 바로 그 자리야.
나무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돼. 벤 베일런이라는 학자가 새로운 진화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지속 소멸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 그게 붉은 여왕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것과 싸우고 이기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난관이자 극복의 역사, 용감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난적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울한 일은 아닐 거고요. 벌써 승리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 정말 냅다 뛰고 있다. 과거에 뛰던 속도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무책임하죠.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들은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는 방법, 극복해 나가는 협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